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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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다블릭의 재룡이랑 아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석 날이죠. 그렇죠. 추석 정확히 추석이죠 오늘이.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추석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만에 한번 또 새로운 거 시도해보는 네. 차원. 간만에 함께 이제 아인스님과 함께 재밌는 걸 또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만담 형식으로 오늘은 네. 건담에 대한 만담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어떤 만담을 할 거냐면요. 오늘의 주제는 주제 오늘의 주제 가장 중요한 대로 오늘의 주제. 사람들이 요거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과연 요것과 요거 과연 내가 좋아하는 기체가 더 센가? 기체 버서스 기체입니다. 모빌슈트 버서스 모빌슈트. 아 오늘 싸움 붙여볼 기체는요 건담 맥스와 윙건담 제로. 아 설정상 그렇기도 하고 이게 좀 뭐랄까 여러 비슷한 요소가 좀 많이 있어요 은근히 얘네들이. 그렇죠. 비슷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것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어떤 과거도 아니죠. 최근에 으흠.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하는 와중에 저희 시청자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건담 X의 세틀라이트 캐논이 센가요? 윙제로의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센가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오늘의 만담 주제. 과연 윙제로의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셀까요? X의 세틀라이트 캐논이 셀까요? 자 일단 기본 설정 기체들의 스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 건담 X는요 전고 키는 17.1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표준 무게는 7.5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벼워요. 예 여러분 이거 1톤 포터 7.5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초소형 핵융합로라는 그런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슴에 파일럿이 탑승하고 그리고 갑옷 이게 외장이죠. 외장 재질은 루나 티타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나 티타늄 합금 어서 많이 본 듯한 그죠. 루나 티타늄 합금 그 약간 쉽게 말하면 건담 합금 아닌가요?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약간 건담 합금이랑 네.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장은 장비 기능은 플래시 시스템을 달고 있고 위성 세틀라이트 캐논 시스템을 메인이죠 이게 메인이죠. 그리고 옵션으로는 이제 어깨 숄더 발칸이 있고요. 그리고 네. 홀스터 실드 라이플로도 되고 실드로도 되는 그런 무장이 있고 그리고 라이플이죠. 예, 버스터 라이플이었나요? 라이플 이름이 네. 그랬죠. 예, 버스터 라이플이 있고요. 그리고 버스터 소드가 빔 소드 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윙건담 제로 전고는 키는 16.7m로 일단은 0.4m 작습니다. 더 작죠. X보다 작지만 무게는 8톤이에요. 0.5톤 무겁긴 한데 네, 0.5톤 높아요. 얘는 포터 8 때문에 됩니다. 그래도 네. 다른 일반적인 우주세기 기체들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세기가 조금 더 리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따져선 정말한 네. 물체가 겨우 저 정도 무게로 저렇게 움직인다는 네. 게 네, 조금 그렇죠. 그렇죠. 의아스럽긴 해요. 미터당 1톤으로도 부족할 텐데 그죠? 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초소형 핵융합로 X와 동일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정상 동일하진 않겠지만 일단 명칭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 녀석은 제너레이터 출력까지 나와 있어요. 출력 3732kW EW 기준으로 해서 3732k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000이 넘는 1kW당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일단 출력상 1kW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네. 보통 PC 요즘에 쓰시는 컴퓨터 PC에 쓰이는 전원 있잖아요. 네. 파워. 네. 거기 전원 공급을 해주는 파워. 네. 일반적인 아마 PC방이나 일반적인 어느 정도 고사양의 게임을 돌리신다 하시는 분들. 네. 돌리시는 파워에 들어가는 파워가 한 500에서 600W를 쓸 겁니다. 와트요? 예. 얘는 그게 킬로와트야. 킬로니까 PC가 아야 500W 예, PC를 두 대 하면은 일단 1kW예요. 그게 1kW가 되는데 그게 그 PC 500 기
뭘, 이거 얼마나 모아야 돼? 야, 한 6,000대 한꺼번에 빵 돌릴 수 있는. 예, 아, 한 방에 거의 6,000, 7,000대를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예, 출력입니다. 출력량입니다. 전력량. 그렇죠. 생산하는, 예, 전력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EW 기준입니다. EW 기준. 그리고 파일럿, 예, 가슴 쪽에 파일럿이 탑승을 하고요. 그리고, 외장 재질은 건다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나 티타늄 합금 대 건다늄 합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은 스러스터 출력도 나와 있습니다. 88,150kg. 88,000kg. 88,150kg이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88,000이면은 88톤인가? 1,000kg당 톤이니까. 88,000이면 88톤. 그렇죠. 88톤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번 날기 시작하면은 88톤을 들 수 있다. 그 정도의 추력을 내준다라는.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은 8톤이니까 80톤을 추가로 들 수 있겠죠. 그렇죠? 80톤을 매달고, 네, 날아갈 수 있다. 80톤을 손에 들고서도 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트윈 버스터 라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빔사벨을 두 자루 수납하고 있고, 그리고 날개를 쉴드로도 활용을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깨 쪽에 머신 캐논 이 추가로 장비되어 있습니다. 요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제로 시스템까지 달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전투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녀석인데요. 양날의 공. 네, 요 친구들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얼마만큼의 출력이 되며 어느 정도의 연출을 보여줬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이 녀석부터 이 녀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X부터 사트레스 캐논 발사 모습입니다. 1화에서 나왔었던 1화 마지막쯤에 나왔죠? 아, 2화구나. 2화. 2화군요. 아, 1화에서는 가드가 이제 만나는 것에서 끝나고, 예, 그리고 2화에서 첫 발사할 때 장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빔 두께가 그냥 빵 그냥 굵기가 기체를 뛰어넘는 굵기입니다. 그리고 묘사를 했을 때 뒤로도 밀리는 정도의 강력한 이제 반발력까지. 맞아요. 연출도 있었어요. 아, 저게. 참고로 지금 스크린샷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X를 볼 때 X가 이제 어디냐 그 원자로 시설을 탈출해야 되는데 핵폭발이 일어나니까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도망가기, 네, 위해서 세틀라이트를 반대로 쏴서 얘가 뒤로 반동으로 날아가는 그런 연출도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 폭발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네, 장면도 그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 약간, 네, 쐈을 때 그 위력. 이거 어느 정도의 연출인가요, 이게? 그냥 쓸었어요. 그냥 앞으로 전방을 그냥, 그렇죠? 쓸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거, 네, 그것도 모자라서 돌려버리죠 이러고 한번 쓱 돌리고 났더니 돌려버리죠. 초토화가 되어 있는, 네, 바닥의 전면, 모습. 네, 앞이 없는. 네. 네, 그런 연출.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위에서 봤더니 요렇게 한번 쏙 돌리고 났더니 대단합니다. 없어. 싹 돌렸어요. 싹 돌렸더니 깨끗하게 그냥 카메라맨도 아니고 이러고 돌렸어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굉장하군요. 요런 장면. 거기에 이거는 이제 장거리 사격의 지금 예인데요. 네. 티파가 납치됐을 때. 아, 그렇군요. 네, 연구소에 납치됐을 때 초장거리 사격도 가능합니다. 초장거리. 예. 그렇죠. 그 우주전쟁 이전 모빌아머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초장거리 사격을 세틀라이트 캐논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이 세틀라이트 캐논이 원래 목적이 이거죠. 콜로니. 그렇죠. 우주전쟁 때 이제 콜로니 낙하 그거를 이제 공격 수단으로 삼아버렸는데 요것을 막기 위해서 세틀라이트 캐논을 썼다라고 극중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윙제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 일단 세틀라이트 캐논을 사용한다고 하지 세틀라이트 캐논을 써서 이 콜로니 떨어지는 콜로니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윙제로는요 일단 제 얼굴이 가렸나요? 머리를 쓰고, 예, 있다. 출력이, 예,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예. 요 정도의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OVA인 EW 엔들리스 왈츠에서 마지막에 보여준 사면사, 예, 시에 보여준 발사. 연출이고요. 그리고 트윈 버스터 라이플. 얘는 세틀라이트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라이플이야. 트윈 버스터 라이플이야. 라이플인데 이 정도의 위력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설정상 지구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방어력을 가진 가장 뛰어난 방어력을 가진 방어 시설인, 예, 엄청난 방호 시설인 핵도 맞고, 예, 뭐 다 막을 수 있다는 걸 이거를 사면사에서 뚫어버립니다. 그 반동에서 폭발 나는 거 보세요. 폭발. 저 정도.
까먹은 이 윈제로를 저지하기 위해서 서펜트가 수백 대가 달려왔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렇죠. 휘말렸죠. 윙은 이 원래 이 주변에서 싸우던 데스사이드랑 샌드록이랑 헤비암즈는 톨기스랑 이런 애들은 파일럿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싸우는데 얘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쐈어요. 그냥 꽝! 이렇게 이러고 원래 이 주변에 이게 퐁퐁퐁퐁 하면서 터져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동이 못 이겨서 이미 거의 한 30% 한 3분의 1 정도는 파손이 되어 있었던 윙제로기 때문에 이 3연사의 반동이나 출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반발력과 이 위력이 강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여기부터는 좀 TV판입니다. 어차피 설정상은 같은 기체이기 때문에 네, 설정상 기체 스펙이랑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TV판의 연출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EW랑 좀 다르죠. 한 방에 쏴지는 게 아까 이 친구랑 비슷하죠.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는 비슷하죠 둘이. 두께. 그쵸? 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고요. TV판에서는 이게 자원이성이잖아요. 네. 일격에 그냥 산산조각 박살을 내버리는. 그렇죠. 여기 오래 쏘지도 않았어요. 그냥 빵 쐈는데 맞고 뽕 하면서 사라집니다. 맞고 뽕. 그냥 쏙쏙을 하면 저 비추억 나오지만 터져. 심지어 이 친구는요. 아까 뭐 콜로니 뭐? 콜로니 이거 뭐? 콜로니 네, 이거 막으려고 지금 쏘 있는 거 지금 화면에. 네, 콜로니 요 보면은. 콜로니가 날라댕기는 저 날라댕기는 빔이 지금 세트라이트 캐논입니다 지금. 네. 극중에서 거기다가 콜로니가 빔 뚫기만 했어요. 콜로니 뚫기만 네, 했어요. 폭발은 나긴 구멍을. 하지만 예 저런 식으로 그냥 예 근데 파괴 정도 수준인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콜로니를 쓸어버립니다. 그냥 삭제. 그냥 삭제. 콜로니 그냥 쓸어버리는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출력만 따져도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그냥 구멍을 뚫는 수준인데 이 친구는 그냥 콜로니 자체를 삭제시켜버리는 수준으로 연출을 보여줍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물론 양쪽의 콜로니가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일단 보여주는 연출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는 뭐 DX의 세틀라이트의 연출은 뭐 그 정도인가요?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그냥 뭐 반동으로 탈출을 했다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뭐 예? 지나가는 뭐 셔틀이고 뭐고 그냥 뭐 지구로 떨어지라 했던 그 리브라죠 그 이게 정확히는 저거 떨어져도 핵겨울이 온다고 그 정도 엄청난 질량량이었는데 그러니까 요거 한번 떨어지면 여러분 그 역스베샤에서 그 엑시지가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가 떨어지면 지금 뚫려가 있는 그 정도인데 일격에 박살을 내는 요거를 일격에 또 박살 내는 먼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떨어지는 와중에 윙제로가 그 먼저 앞에 가가지고 쐈을 거예요. 제가 먼저 내려갔죠. 네, 먼저 내려가서 네. 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연출은 뭐 요 정도입니다. 세틀라이트와 트윈버스터 라이플 연출은 대략적 이 정도입니다. 가장 좀 있어 보인다는 건 요런 거 정도? 일단 차이가 여러분 차이가 클래스가 달라. 윙 클래스가 연출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X와 윙은요 헤이세이 3연작이라 그래서 원래 G, 윙, X 뭐 이렇게 세 개가 헤이세이 3연작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됐죠. 예. 줄줄이 나왔죠. 안 쉬고 50화씩 해서 1년에 한 시리즈 이렇게 연달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달랐죠. 예. G건담 같은 경우도요 석파 청경권 쏘는데 이런 비슷한 연출이 나와요. 연출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3연작 예, 새 작품에 그 비슷한 점이 있다면 보스가 다 귀가 이렇습니다. 아~ 마스터 건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에피온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뭐야 버사고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슷한 구석은 많지만 뭐랄까 비교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녀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또 무장 이 두 기체의 무장에서 또 장점 단점이 약간씩 나뉘는 게 트윈버스터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네레이터 직결이에요. 맞아요. 때문에 기체 출력을 그대로 갖다 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체 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쏜다 그러면 이제 재활약을 할 수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기체가 온전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아까 윙제로가 폭발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걸 거예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네. 반면에 세타라이트 캐논은 달만 떠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만 받을 수 있으면 에너지 걱정 없이 막 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달에서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만 내 가슴에 수신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 하면, 시스템이 온전만 하다면 몇 발이고 에너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를 받아서 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더군다나 X가 이 정도인데 DX 가면 연사가 돼요 이게. 그렇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연출 무슨 저남한테
네, 네 우리 지구로 내려보내. 전함 위협 뿡 했는데 세틀라이트는 연사가 안 돼. 뿅. 그래서 그게 때문에 대반전. 대반전. 그 세틀라이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둘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어디가 셉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무리가 좀 있어요. 그죠? 애초에 공식적인 데이터상으로 비교할 만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극중 연출 장면이나 설정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봤지만 미묘하네요. 그쵸? 다시 봐도 미묘합니다. 네, 저희가 감히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재밌긴 한데 둘이 설정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연출력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거기다가 설정도 비슷해요. 둘 다 그 초소형 핵융합로라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 명칭까지 똑같은 줄이야. 네. 대신에 윙은 자신의 제너레이터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라이플을 쏘는 거고 X는 달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수신을 해서 그걸 에너지 변환해서 쏘는 거고 라는 그런 약간 그런 설정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출만 비슷할 뿐이지 둘의 그걸 감히 비교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네. 재밌잖아요.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덕글로 함께 참여를 해주세요. 저희와 생각이 다르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뭐 연출력으로 따지면 저는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더 세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또 달라요. 아이스님은 아까 둘이서 이거 녹화하기 전에 대화를 하는데 아이스님이 야 마이크로웨이브 수신해가지고 자주 쏘는데 이쪽이 낫지 않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저기는 뿅 쏘다가 그러면 에너지가 고갈날 위험성이 높아. 근데 얘는 받으면서 쏘면 어쩔 거야. 계속 쏘면 받으면서 쏘. 어떻게 받으면서 쏘? 아니 못할 건 뭐야. 예.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좀 저희끼리도 약간 설정에 대해서 이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X에 세틀라이트 캐논이 쌓일까요? 위에 트윈버스터 라이플이 쌓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나 이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네, MS vs MS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획을 했을 때 또 재미있는 녀석들끼리도 한번 붙여볼까 해요. 예. 네. 과연 뭐 녀석이. 예를 들어서 과연 뭐 아무로가 셀까요 키나가 셀까요 라든가 아니면은 주도아시타는 무적인가요 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요? 주건담이 셀까요? 에피온이 셀까요? 각건담이 센지 아니면 에피온이 센지 둘 다 격투기체야. 따지면 빔소드냐 주먹이냐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획을 했을 땐 그 재미있는 것도 또 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건담블릭의 재룡이었고요. 아인스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쁘시.